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부산에서 새벽 6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선거 총력전을 벌였던 만큼 이 표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투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엽 기자, 현재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진구청에 마련된 부암 1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이곳을 포함해 총 913곳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오전 7시 기준 부산의 투표율은 1.8%를 기록 중입니다. 부산의 지역구수는 모두 18곳이고 양산시는 2곳입니다. 격전지가 많다 보니 여야 정당들도 쉽사리 승패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투표일 전날까지도 여야 모두 부산 지역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현 선대위원장이 어제 부산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요. 같은 날 국민의힘 지역구 출마자들도 거대 야당의 독식을 막아달라며 부산시청 앞에서 큰절을 하며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부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막판 표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진보당과 개혁신당, 무소속, 비례대표 정당들도 부산에서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총선의 부산 유권자 수는 4년 전 총선 때보다 7만 명가량 줄어든 28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부산의 투표율은 66.7%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지난주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2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니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청에서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